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하고, 그거 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전장 있는 거 연습. 여러분 좋으시죠? 교미네이터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님. 만 원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할, 기, 어, 컨텐츠. 좀비 아포칼립스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 2시에 음그 세팅을 해주시기로 해가지고 주먹 먹어, 요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주먹 먹어요 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2시부터 4시까지는 세팅을 할것 같고, 7시부터 대회가 있는데, 그 전부터 좀 연습을 할것 같으니까, 아마 이거 테스트하고 전장 쉬고 전장 좋죠. 자, 오늘 할거좀비 아포칼립스 테스트 V1.8입니다. 응의나 아가 병건 님, 만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 빠져서 몸은 찌고 얼굴은 빠지고, 이게 뭐냐면 좀비 아폴리, 아포칼립스 알죠. 좀비 때문에 문명이 다 망가져서 그 거의 그냥 야생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약육강식의 논리가 이제 무조건 통용되는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제 그런 뜻이죠. 자, 문학. 문항 약 12개와 11개로 구성된 심리 테스트 결과를 통해 좀비 아포칼립스와 같이 인륜이 무너진 세상의 당신을 그려보세요. 문항은 지속적으로 추가됩니다. 껌좀 뱉겠습니다. X축은 악행에 대한 인지도와 생존 확률 그리고 Y축은 소속감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선택지 밑에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상황 묘사를 읽고 자신이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한 뒤 선택지를 고르세요. 자신이 정말 극한 상황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더 알맞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가볍게 하셔도 문제없고요. 다만 시간을 들여 읽으시면 종말의 피폐함을 어한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피폐함. 종말의 피폐함을 느끼기 싫다. 시간을 들이지 마세요. 아셨죠? 근데, 아, 요즘에 너무 풍요로워. 피폐해지고 싶다, 좀. 감정이라도 좀 피폐해지고 싶다. 그러면은, 정성 들여 읽으세요. 아셨죠? 정서라는 게 바뀝니다. 제오니쿨님 30,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이에요. 당신은 숲을 지나가다가 외진 길에 주차된 한대차한 대를 찾았습니다. 어 어떻게 할 것인지 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트렁크에 식료품들만 가져간다. 주변에 사람도 없으니 내가 가져가는 걸알 사람도 없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물자들을 내려둔 건 본인들의 불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도 좋다.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하다. 아 식료품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아왜 식료품만 가져가? 팔 아프게 차를 가져가면 운반도 쉽다. 그리고 차는 나중에 또쓸 수도 있다. 어... 상황 설정을 읽으라고요? 아, 여기 있네요. 왜 이게 아래에 있어? 왜 설명이 아래에 있고 선택지가 위에 있어요? 어, 밑에 스토리를 봐야 되는데. 이거부터 읽어야 되네요. 외진 길을 헤쳐가던 도중에 당신은 털털거리는 소리에 이끌려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은 본래대로라면 피하는 게 상책이긴 했지만 이상한 점은 그 소리가 계속 한 곳에 멈춰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의문과 함께 이끌려온 당신은 이윽고 문이 열린 채 방치된 차량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동이 걸린 상태였죠. 게다가 트렁크에는 갖가지 식료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은 버틸 수 있는 양이었죠. 당신은 마침 이틀치의 식량과 식수밖에 남지 않았음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왜 시동이 걸린 채로 숲에 있었던 걸까요? 정말 여기 있는 물건들을 가져가도 괜찮은 걸까요? 하지만 주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없는 걸 보면 어쩌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굶주린 건 아니야. 그렇죠? 이게 지금 상황이 내가 굶주린 건 아니야. 이틀치의 식량과 식수가 남아 있어. 그리고 내가 좀 아껴서 막 하루에 한끼 정도 먹었겠지. 뜯어서 황금 로봇 골드러 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시동이 걸려있어. 이 말은 뭐냐? 가까운 시간 안에 근처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시동을 걸었다는 사람이. 그쵸? 그게 뭐 의도 의도를 해서 차를 이제 시동을 걸고 뭘 함정을 판 건지 아니면 뭐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시 못온 건지 뭐알 수는 없지만 주, 확실한 거는 최근까지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지. 차종은 어이 아포칼립스 시대에 이 차가 돌아가려면 현기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어 그리고 내가 이거 지금 한데 사 구매 프로젝트 있죠?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나씩 사서 사람답게 살기 생각 외로 도와주신다는 분이 되게 많아. 자기 브랜드 차 타보라고. 아, 내가 채널 크기에 비해서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 아, 이게, 이게 성인은 감사하지만 이거를 공짜로 받으면은 서순만 반대지 논란이 되겠다. 오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게 있더라도 제값 주고 사야겠다. 마이크 이번에 그 해주시는 게 이것도 마이크 그 영상 올라와 가지고 이 회사 그 담당자분이 해주신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종범 작가님 지인분이 또 해주신다고 해서 근데 지인분은 진짜 음향 엔지니어 셔 자기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는 <laughs> 그래서 이거를 스트리머 프로모션가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내가 그냥 구입하기로 하고 아 후원 감사합니다 해서 오늘 2시에 하는게 그 마이크 뭐더라 까먹었다 르위신가 르넨가 르위신가 거기서 이거 한번 해보고 이거 그 뭐야? 베이비페이스 이거 설정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그 이종범 작가님 지인 그 음향 엔지니어님이 마지막으로 만져주시기로 이렇게 됐거든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음질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싫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세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져.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성능이 좋아서 다 빨아들이는데 그거를 성능을 세팅을 잘하시는 분이 조절을 한계까지 해주면 괜찮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으으 <목소리> 아어은님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해줘서 칭찬을 나중에 할줄 아는 게 없는 아가맨이 되면 이미 못해요, 저. 아무것도 할줄 몰라. 근육량도 아가야, 실제로. 힘쓰는 일을 하나도 안 해서. 시저, MD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로, 응애나 아가병건맨이야, 진짜로. 그리고,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 활동을 하던 분들은 못한대. 사소한 사는 거 하나하나, 매니저가 다 해줘서 잘 모른대. 그니까 나도 이런데. 그니까 내가 내가 연예인이 아니잖아요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나도 하물며 이런데 어? 이 어렸을 때부터 연예인 활동을 해서 다 이제 케어를 해줬으면은 나중에 딱 아, 케어가 안 돼. 러면 힘들지 않을까. 아. 좀비 아포, 아포칼립스, 이 제가 이, 이거 하는 거좀 집중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내가 그 잡설을 하면 끊어 주시면 안 될까요? 자, 응의 아포칼립스 테스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트렁크 식료품들만 가져가는 선택지, 차량에 탑승해서 차를 가져가는 선택지, 주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건들이 어, 주인 이 있을 수도 있는 물건들이다. 좋건 나쁘건 간에 막집어갖다 원한을 질지도 모르는 일이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써 있네. 그지? 여기는 행동 이 있잖아. 트렁크에 식료품 가져간다. 운전해서 가져간다. 근데 이게 뭐야? 판단만 있잖아. 판단 생각만 해?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차량에 탑승할 수도 있잖아. 안 가져간다. 차 주변에 기다렸다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 기다리고 해 매복한 뒤 그들을 습격한다. 이거는 거의 이제 차량이 이제 켜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분명히 올 것이다. 오면은 그 사람을 덮치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와 어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더 숨겨 놨던 뭐 식료품이라든지 조뭐 차에다 실수 없는 뭐 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주포 같은 거 위치 그래서 습격에서 더그 뜯어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대로 뜯어낸다 시동이 걸린 걸 본다면 분명 주위에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누군가에 합류한다면 좋을 것이다 기다렸다 우호적으로 다가간다 아 협력을 한다죠 근데 사람들이 날 받아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들어서 나의 중요함을 입증시키고 어, 입지를 굳혀서 영향, 영향력을 얻는다면 어, 훨씬 편할 것이다.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접근해서 그들이 날 받아준다면 배신하고 아. 웃으면서 다가가서 구밀복검의 자세로 들어가 가지고 다 챙기고 나온다. 재훈이클님 후원 감사합니다. 이한 가지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요거는 못 해. 습격한다. 근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확률이 상당히 낮다. 그리고 이거 좋지 좋은데 하고 싶어도 못해 나는 이거는 진짜 엄청난 능지가 필요해 엄청난 능지와 결단력이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인간 이상 머뭇거릴 수 있는 부분에 과감하게 할수 있는 행동들이 필요해 좀 싸폐스러운 그런 것들좀 힘들다 그리고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렵다. 뭐라고 어필하는 거 어렵다. 그러면 남은 거는 뭐예요? 이거밖에 없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기. 차 갖고 튀기. 그리고 물건만 가져가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식료품들만 가져가요. 근데 티안 나게 가져가. 티가 나면 날 추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식료품을 하루치만 훔쳐간다. 가 정답이에요. 저기에 있어서 10개 있으면 1개만, 10%만 난 훔친 거에 10%만 가져가. 근데 이제 선택지가 없으니까 요걸로 갑니다. 이거는 너무 추적 당해가 너무 좋죠. 1번 자 다음 왜냐하면 내가 10%를 가져가도 저차 있는 사람은 어 이미 식료품 이만큼 있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채, 그죠? 당신은 라디오 청취 중이었습니다. 은신처에서 잠시 몸을 숨기고 당신은 소지하고 있던 라디오를 꺼내서 주파수를 조정했습니다. 약간의 잡음만이 흘러나오는가 싶더니 이내 주파수 하나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는 사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원자 분에게는 안전한 숙소와 식량, 식수가 제공될 것입니다. 수많은 군경 병력이 대기 중입니다. 방송을 청취 중이신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요 그곳이 남아 있었나요? 방송은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도시의 이름을 송출했습니다. 설마 백신의 희망이 있는 걸까요? 아이 정부의 말을 믿냐 안 믿느냐예요. 방송의 출처가 불, 불분명한데다가 굳이 위험을 감수해서 그곳까지 갈 필요 없으니 알아만 두고 가지는 않는다. 두 번째, 식량과 식수가 넉넉하고 안전하기까지 하다면 안갈 이유가 없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가는 길에 오른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곳을 습격한다면 아주 많은 물량을. 이미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원이 많다는 건데. 습격. 습격 선택지가 항상 있네. 아 훔쳐서 빼돌릴 수 있다면 어쨌든 어쨌든간에 좋을 것이다. 근데 힘들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럼 여기 이거 두 개는 빼. 위험 요소가 있는 건두개뺍니다 그럼 이제 아무 것도 안 하기 각인데 임상 실험 자체가 위험하잖아. 그렇죠? 좀비 바이러스를 늘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비 바이러스의 고통스럽게 죽기 이전까지는 이렇게 제공이 되긴 될 거야. 이게 맞더라도, 아, 맞 맞는다면. 근데 문제는 이 말이 맞더라도 어, 고통스럽게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안 간다. 안 간다. 나 같은 사람 많을 걸. 내가 거의 그냥 일반적인 선택지만 고르고 있어요. 그죠 이런 그 위험한 상황에서 모험을 한다. 다친다. 치명적이야. 동물의 왕국 보셨죠? 사자 부상당해. 사이 싸이 드래곤볼처럼 사이언인들은 뭐, 뭐 다치든 말든 그냥 싸워 막무가내로.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싸웠다가 막 회복돼 병원 가서 회복되거나 뭐그 뽀글뽀글로 회복돼. 그러면 전투력이 올라 또 싸워. 근데 현실은 어때요? 이렇지 않아. 불구가 된단 말이야. 싸우다 잘못되면. 그럼 뒤가 없어. 뭐, 손오공이고, 뭐, 베지터고, 뭐, 없는 거야, 원래는. 뭐, 팔이 날아가고, 막, 여기요? 어?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는데, 어떻게 전투를 해? 심지어, 눈이 한쪽이 안 보여도, 이게 거리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투를 하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좀, 현실적인, 이제, 어떤 좀비 아포칼립스 상태에서는, 몸이, 조금이라도 고장나면 치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몸을 위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피콜로는 대단한 거지. 이 친구 참 피콜로 봐요. 어떤 도마뱀스러운, 어떤 그런 어? 신체적으로 우월한 모습이 있죠. 털이 있어요? 없어요. 신체가 우월한 사람은 털이 좀 없어요. 강한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자가 강한 것이다. 당신은 2층 건물의 2층을 수색 중이었습니다. 한적하기 그지없는 2층. 캐비넷과 책상들이 여기저기 있고 의자들은 모조리 넘어가서 난장판이 되어 있으며 유리창 하나는 깨진 채로 있는 상태였습니다. 살짝 내밀어 보니. 저 아래 유리 조각이 박힌 채 말라붙은 피를 아스팔트 도로에 흩뿌린 시체가 있었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당신이 건물 안쪽으로 시선을 돌려 수색을 시작하려던 참에 밤에 창문을 깨고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깨워! 황급히 내려다본 창문 밖 도로에는 사람 하나가 비명을 지르면서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골목으로부터 튀어나온 좀비들에게 포위당해 있었습니다. 이 2층 건물은 물자가 꽤 많이 남은 게 분명했습니다. 만약 저 사람 산채로 좀비에게 뜯어먹히게 내버려둔다면 넉넉히 챙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고민하는 동안 저 사람이 왼팔을 물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떡하죠? 당신에게는 가득 찬 탄창이 삽입된 권총 하나가 있습니다. 물렸잖아, 그지? 물렸잖아. 적어도 고통 없는 죽음을 줘야 한다. 물건은 조금밖에 챙기지 못하겠지만. 총알 한 발로 산 채로 뜯어 먹히는 신세를 면하게 해 주는 것은 분명 옳은 일일 것이다. 이거는 사람을 쏘라는 거죠. 사람을 쏴. 좀비를 쏘지 마. 사람을 쏴. 근데 이제 가득 탄창에 가득 삽입된 그 탄알이 있다는 거지. 이미 물렸으니 별수 없다. 어차피 물렸으니 좀비가 될 테고 산 사람 살아야 되니까 물건들부터 챙긴다. 저 사람이 죽는 덕분에 내가 물건을 더 챙길 수 있으니 총알도 아낄 겸 살인도 하지 않는다. 아, 물렸지만 그래도 지금 구하면 살 수도 있다. 권총에 삽입된 탄창이 가득 차 있으니 저 사람을 포위한 좀비를 해치우고 구출한다. 함께 있는 그룹원 중 하나에게 어서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아니면 적어도 쏴야 하지 않겠느냐고 나 대신 그가 가거나 쏘게끔 이야기를 들어놓는다. 이거는 진짜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구해요. 권총에 삶된 탄창이 가득 있으니까 탄알은 생각하지 않고 구해. 지금이라도 구하면 살릴 수 있어. 구하 구하죠. 물려서 아플 거 아니야. 어떻게 해요? 아까 방송 들은 거였죠 보내. <laughs> 방송국에 보내요. 정부에. 그럼 연구를 하겠죠. 근데 연구가 제대로 되겠어요. 인간이 하는데?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 보통 영화 보면 이 하나 숙주가 들어와가지고 다 물려서 좀비가 된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들어가서 식량을 가져온다. 이게 맞는 선택지예요. 그래서 물린 사람을 구해서 괜찮겠어요. 가서 치료를 받으시죠.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들은 게 있어요. 보내가 맞는 정답지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없기 때문에 물렸으면은 좀비가 되는 건 국룰이야 안된 적은 한 번도 없어 모든 좀비 창작물에서 안된 적은 한 번도 없어 이렇게 버티고 버티고 막어 점점 이성의 끈을 막 놓으면서 변화되면서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총으로 사살하거나 막뭐 절대 얘를 죽일 수가 없어서 결국 물려가지고 자기가 죽더거나 뭐 그런 결과 다 나와 나오, 나오는데 결국은 좀비가 되는 건 막을 수가 없다. 이거는 거의 불문율 후원 감사니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산 사람은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날 비난하지 마. 당신들도 이걸 골랐을 거야. 어? 내내 내 죄라면 여러분들이 보는 앞장 앞에서 이걸 고를, 고른 죄밖에 없어요. 날 비난하지 말라고. 나 그건 못합니다. 이거. 분명 옆에 가서 젊은 사람의 엄살은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어. 라고 조언을 해준다. <laughs> 당신은 한적한 도시 근교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은 오후. 이제는 파리가 날아다니는 시체와 머리가 박살 난 좀비들의 시체가 드문드문 남은 도시 근교에는 전신주를 들이받은 자동차와 털린 지꽤 지난 듯한 상가만이 있는 듯했습니다. <laughs> 어이 어이 이, 이 자식 가방 좀 두둑한데 불량스럽고 간신배 같은 목소리의 전형적인 악당의 대사가 들리기 전까지는요 잘 보니 당신이 지나치려던 골목 구석에서 야구방망이의 오한마로 무장한 불량스러운 약탈마 아 약탈자 둘이 마스크를 쓴 20대 청년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여러 일들 일들로 인해서 권총에는약 3발만 남아있는 걸 당신은 기억해냈습니다 이건 좀비가 아니에요. 자, 그대로 두었다가 물건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일이다. 총알은 몇 없지만 주저없이 불량배 같이 생긴 둘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긴다. 무슨 일인지 알수 없지만 바로 쏘는 건 괜한 총알 낭비만 어, 할, 수도, 할 수도 있다. 총구를 겨누고 물러나라고 협박한 뒤 필요하면 딱한발 정도만 위협하고 어, 자리를 벗어난다. 굳이 총알을 낭비할 이유도 없고 은닉한 총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용히 지나쳐야 할 필요가 있다. 굳이 소란을 만들지 말고 자리를 피한다. 해병아리들의 무장과 뭔지 모르겠지만 저기 가방을 들고 있는 녀석의 물건 모두 탐난다. 모두 죽여버리고 물건을 챙기면 되겠다. 세 발이니까 세 명을 쏠 수가 있어. 아마 저놈들 모두 지금 상황에선 털어먹기 좋을 것 같다. 총도 없는 거 같으니 적당히 협박하고 죽이진 않고 털어가기. 불량배들을 쫓아내고 위협받던 청년을 살펴본다 건강한 상태라면 영입을 제시하, 제의한다 지금까지 위협받던 걸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겠지 함께 있는 그룹원 중 하나에게 어서 구해야지 않겠냐고 아니면 적어도 쏴야지 않겠냐고 나 대신 그가 쏘, 가거나 쏘게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요런 상황이 있어요 이게 이거는 안산에 저 어렸을 때 안산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광경이었어요 이게 아니고 이게 볼수 있는 광경이라는 게 아니고 어, 어이 가방 좀 두둑한데라고 말 거는 생판 처음 보는 사람 이런 광경이 많다는 거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식량이 세 마리네. 자,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는 보통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하냐?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길 수도 있지만 흔쾌히 지겠다 왜냐? 내가 이기려고 진짜 이기는 법은 지는 거니까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떡볶이 먹으려고 가지고 갔던 천원짜리 줬어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니까 아셨어요? 근데 총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져 총이 있다면 내가 지고 싶어 이번엔 그동안 내가 계속 이겨왔는데 이번에 내가 한번 지고 싶다. 그래서 저는 보면은 이제 남의 일에 껴드는 게좀 위험한데 문제는 이 불량배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산에서 골목길에 어떤 이제 똑같은 미성년자겠지 가는데 이제. 친구한테 와가지고 돈을 달래, 공원에서. 근데 한 명이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만만하게 봐서 개겼어. 어? 뭔데 돈을 달라고 하냐고. 그래서 막 언성이 막높아지려고 하니까 뒤에서 충격과 함께 쓰러졌어, 친구가. 도주경로를 차단하고 있던 동료가 그 멀리서 보니까 막 지지부진하니까 달려와서 2단 엽차기를 달린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숨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총이 세 발인데 무조건 그 백발백중 하겠냐고 세발 쏴서 한 명만 맞출 수도 있어. 근데 뒤에 도주 경로를 차단했던 두 명이 나타나 위험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도망갑니다. 자리를 피한다. 비겁자 모드로 갑니다. 당신은 상당히 우호적인 생존자들을 조우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공호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아주 넉넉한 식수와 생, 식량이 있고 사람이 좀 필요한 상태에서 당신을 영입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대면이긴 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선악이 그지없어서 신뢰가 약간 가기도 합니다. 더 물어보니 평소 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공호가 이런 상황에서 쓰일 줄은 몰랐다는 대답과 함께 못 믿는 것도 이해한다면서 당신이 따라오지 않겠다면 말리지도 않겠다고 답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1일치 정도의 식량과 식수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인데 이 생존자들의 말을 믿는 것도 괜찮은 걸까요? 근교에서 외곽까지 오느라 총알은 남아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아 후원 감사합니다. 우호적이야 나한테. 근데 왜 우호적일까? 그죠? 수상하기 그지없다. 그럴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따라가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아. 사람이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머릿수가 더 있어서 좋을 게 어디 있다는 거야. 그치? 내 말이. 사람이 왜 필요하겠어? 이미 여기에 사람들이 많고 한데. 식량이 풍부하다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식량이 풍부할 수 있지? 물건이 많은 데다가 사람도 별로 없다면서 훔쳐서 나오기 딱인 곳일 터이다. 경계를 늦추지 않을 채 간다면 총이 빈상태긴 하지만 적당히 견제하고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별로 없고 물건도 많다면 거기에 무장도 있을 테니 몰래 훔쳐서 구성원들을 모두 해치고 나 혼자 독차지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들을 해칠 작정으로 따라간다. 식량도 있고 사람도 있다면 머무르기 딱 좋은 곳 아닐까? 식량도 식수도 없고 내가 약간의 노동력만 제공한다면 더 나아야 할거 없이 머물기 좋은 곳일 터이다. 여차하면 총도 있어서 비어 있긴 하지만 호신용으로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 총알은 없지만 총은 있기 때문에. 후원 감사합니다. 그곳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나를 단단히 각인시켜두면 더나이할것 없이 편안한 삶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내가 거기 지도권을 기어 잡는다면, 아, 대통령 출마. 우리 방공호에 살래? 제안을 받고 대통령까지 생각했어. 후원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너무 상상의 나래를 멀리 뻗, 뻗쳐서 여자가 그냥 말만 걸었는데 애, 애, 애는 두명 낳고 뭐, 뭐 그런 상상의 나래를 거기까지 펼친 거야. 망상충. 후원 감사합니다. 어, 순주까지 생각하고 너무 긴장은 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서 적당히 일하다가 물자가 떨어진다 싶으면 그냥 그때 홀라당 다 챙기고 나온다. 근데 일단 들어갔는데 적당히 일하다가 적당히 나간다는 게 말이 되나 싶어. 봐봐. 이게 만약에 사실이야. 넉넉한 식수와 식량이 있어. 근데 사람이 필요해. 근데 사람이 필요한 게 뭐겠어? 어? 뭐 공연이 필요해?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아닐 거야. 왜냐면 내가 뭘할 특기가 있는지 몰 알아. 로동이야, 로동, 결국은. 그죠? 근데 로동을 어떻게 시키겠어? 그냥 시킬 수도 있지만 높은 확률로 노예가 될 수가 있다. 처음에는 선하게 접근했지만 들어가서 감금당해서 일만 직사게 하고 생명 유지할 정도만 먹는다.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이걸 생각해 봐. 하루치밖에 식량이 없잖아. 어차피 노예가 될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래야 내가 고참이 돼. 노예에도 그게 있어. 그레이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laughs> 내가 고참 노예가 될, 어차피 노예가 될 거라면 신참 노예보다 고참 노예가 낫다. 그래서 일단 따라가. 일일치만 가지고 나는 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후원 갔었는데. 내가 만약에 손이 막 야무지고 생활력이 좋아 절대 안 가지 근데 나 어때 문명 사역 아니면 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버텼어 이 정도면 이제 슬슬 들어가야 돼 어딘가에 어 후원 감사합니다 그럴 거면은 간다 그리고 노예 테크를 타서 재롱을 잘 부려가지고 재롱 노예로 진급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몸은 편한데 좀 대우는 좋을 수 있다. 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조롱 재롱 노예가 되면은 재롱을 보려고 사람들이 이제 그 지배층하고 가까이 되잖아. 그럼 지배층이 또 인간인지라 계속 보게 되면 정의가 그리고 그들의 어떤 스테이지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재롱 노예는. 그래서 노예 재롱 노예. 그리고 고참노예, 노예장 그리고 일반 시민 이 테크를 노립니다. 그래서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어 이거는 이제 꿍꿍이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 난 여기 이거 어. 식량도 있고 사람도 있고 머무르기 딱 좋은 곳 아닐까? 이쪽으로 갑니다. 당신은 길을 가다가 정신을 잃은 생존자를 발견했습니다. 차도 옆에 움푹 파인 초목이 우거진 곳에서 수풀 위에 덩그라니 있는 생존자를 당신은 발견했습니다. 덧불백을 둘러메고 있는 그의 눈을 덧불백을 아, 둘러메고 있던 그는 눈을 붙인 채 아무래도 자고 있거나 기력이 소진되어 정신을 잃은 듯이 보였죠. 움직임이 얕긴 하지만 숨을 쉬듯이 움직이는 걸 보니 분명 살아있는 상태였고. 훑어보니 물린 자국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는 아무래도 이렇게 외진 도로까지 누가 올 거란 생각은 안 했는지 아주 곤히 잠들어 했습니다. 흔히, 아 확실히 당신은 이곳까지 오면서 사람은커녕 널린 처참한 몰골의 좀비들도 보지 못했으니 이 사람과 당신만 지금 당장 여기에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신을 잃은 생존자 그를 깨운 다음 길을 간다. 내가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가면 누군가 또이 사람에게 해코지를 할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과 같기 때문에 깨워두고 가는 편이 그에게도 좋다. 나쁜 사람이어서 내가 나중에 추적당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은 혼자 다니는 것 같으니까. 길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 잘못인 게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이 그렇고 죽을 작정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물건만 빼돌려서 지나친다. 괜히 물건에 손대기도 그렇고 깨워서 오히려 나를 위협하면 그건 더 좋지 않은 일이다. 그냥 후한 없이 그냥 가는 게 좋으니 가던 길을 마저 가자 나 잡아가셔 있는 걸 보니 좀비에게 미끼로 줘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아니면 내가 피를 보면서 재미를 좀 봐도 어, 괜찮을 것 같고 말이다 깨운 다음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동행을 요청한다 혼자 다니기는 너무 버겁다 자이 사람은 기력이 소진돼가지고 깨워도 내가 위험을 당할 것 같진 않아요 그쵸 이 사람을 해도 그래서 어 일단, 깨워. 내 신변이 안전하잖아. 깨워. 깨워서 이야기를 해. 상담을 한 다음에. 근데 만약에 운기조식 중이야, 이 사람이. 근데 갑자기 건드렸어. 그러면 은 주화인마에 빠질 수도 있어. 이게 잘못, 기에, 이 혈행이 어그, 어그러져가지고 주화인마에 빠질 수도 있어. 운기조식 중이면은 잘 봐서 이게 그 복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어디로 나오더라? 숨이 그거를잘 봐야 돼. 그래서 그걸 잘 보고 그게 아니라면 말을 걸어. 그래서 상담을 합니다. 아 주작관이었으면서 무조건 관상 보고 깨요. <laughs> 선입견이라고 하죠. 관상 가르치고 선입견. 그래서 깨워서 말을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동료로 대고 가는 게 좋아. 왜냐면나 혼자서는 이 모진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 근데 좀안 좋아. 안 좋으면은 상담비는 줘야죠. 이 내가 보니까 이제 뭐 너무 그 식량이 부족한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빵 하나 상담비. 그래서 요거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동행을 요청. 운기주식 중이었다면 호법, 호법을 안 세운 저 사람 잘못이 아닐까요? 호법을. <laughs>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어떻게 호법을 세워? 당신, 주위에 좀비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했을 수도 있지. 당신의 동료가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봐! 말안 하려고 했던 건데! 라면서 얼마 전 어찌저찌 합류하게 되었던 당신의 동료가 아까 그 새끼잖아. 상담 후에 영입한 자식.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주저가 담겨 있었지만, 끝내 당신을 신뢰하고 있던 이야기를 마저 이어갔습니다. "아, 당신을 신뢰하고 하던 이야기를 마저 이어갔습니다." "나 물렸다!" "뭐 오다 주었다" "뭘 뭐거 같아?" "오다 물렸다." 청천벽령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전 주택가를 수색하다가 화장실에서 튀어나온 어린아이였던 좀비를 처음에는 차마 해치지 못하고 물린 뒤에야 겨우 끝을 끝을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물린 손은 왼손이었습니다. 소독약과 항생제 그리고 그의 소방도끼가 있긴 했지만 당신은 마찬가지로 권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뭐 손을 잘라내든 죽이든 뭐 밥이든 뭐든 뭐 있겠네요. 쫓아내거나 헤어진다. 더 이상 동행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간다. 손발이 맞아서 괜찮은 동력이지만 부담도 지기 싫고 그렇다고 헤르끼 치기도 껄끄럽다. 거짓말로 치부한다. 물린 부위는 가짜일 것 같다. 아, 나를 테스트할 수도 있어. 그지? 오다 물렸다 하면서 면역자일 수도 있어. 돌연변이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거야. 주식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사 떨어져. 근데 오를 수도 있어. 근데 근거는 없어. 오를 수도 있다는 이상한 맹신을 하게 돼. 근데 근거는 없잖아. 면역력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무슨 근거야? 없잖아. 지금까지 멀쩡한 게뭐 얼마나 갔다고? 그냥 같이 행동한다. 동료 의 엠파를 절단한다. 피냄새 와 비명 어떻게든 막기만 하면 할수 있는 일이다. 설령 새어 나가도 이 동료와 함께라면 위험을 감수. 근데 이게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 잘라내고 여기를 그 지혈하는 것도 일 아니에요? 그리고 뭐 마이싱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봐봐 왼팔을 물렸어 여기를 물렸다고 쳐 그러면은 독이 올라오는 시간이 있잖아 근데 난 이게 퍼지는 시간을 의사가 아닌 이상 추측하기도 힘들어 이게 이 독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정보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넉넉하게 한이 정도 는 잘라야 돼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잘라야지 넉넉하게 범위를 좀 넓게 잡아야지. 여기 여기 물렸다고 여기만 자른다? 이미 여기 통과했으면 끝이야. 넉넉하게 여기를 잘라야 돼. 여기. 격리시킨다. 식수와 식량을 대신 가져다 주기로 하고 방안의 독료를 격리시켜 며칠 지켜본다. 팔을 자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그렇고 죽이는 것도 할수 없다. 이거는 좀 이도저도 차마 결단을 못 내려서 하는 건데. 이거는 옳지 않아 그치? 아슨스린 아슨스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침착맨님 아, WLSDUD20078님 침착맨님 저 오늘 소방공무원 합격했습니다. 아 축하드려요. 모두 박수. 조용히 팔자는 법. 팔자는 동안 오목 두면 돼. 살해한다. 권총으로 편안하게 보내준다. 총을 한 발로 안식을 줄수 있는 건 그간 지내온 정으로 줄수 있는 일이다. 자살을 종용한다. 다그쳐. 권총을 그에게 넘겨주고 알아서 하라고 선택권을 넘겨준다. 무책임할 수도 있지만 내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다. 이건 진짜 위험하죠. 날쏠 수도 있죠. 어 이거를 동료가 이제 믿음직한 동료야. 어? 그런 거 같죠. 분위기가. 그리고 이 동료도 나를 믿으니까 이거를 솔직히 말한 거잖아. 그치? 안 그러면은, 어야부야 있었겠지? 서로 의지를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 난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 살해하거나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또 내가 이것도 못할 것 같아. 되게 좀 무, 무능하긴 하지만, 이거를 하고 내가 지혈을 할 자신이 없어. 이것도 아니야. 이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럼 결국 이거 중에 이건데, 흑우 마인드, <laughs> 흑우 마인드가 어떨까? 없었던 일로 쳐. 없었던 <laughs> 일 어, 없었던 일로 치는 게 어떤지. 그리고, 좀비가 돼. 근데 내가 자고 있었어, 그때. 그러면 죽어야지. 근데 내가 깨있을 때 좀비가 됐어. 그땐 도망가. 이러다가 영화에 3명씩 죽지. 이런 멍청한 동료가 왜 있나 싶었을 거야. 왜 이런 진부하고 멍청하고 고구마스러운 캐릭터를 왜 자꾸 영화에 배치하는 거야. 왜, 어? 드라마에 배치하는 거야. 게 나예요. 당신을 붙잡은 불량배들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아 불량배 영입제의 에이 띨빵이 당신은 정신을 차리자 머리채가 붙들린 채였습니다 걸걸한 목소리에 수염이 덥수룩한 불량배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가 씩 웃으면서 금리를 드러내더니 당신의 이마를 톡 하고 쳤습니다 야 얘가 뭣도 모르고 아스팔트 바닥에 지 좋다고 헤딩하는 게 마음에 든다. 니네 새끼 우리랑 같이 다니면서 좀 챙겨줄게. 엉? 그가 기분 나쁘게 낄낄거리면서 동료들을 돌아보곤 어떤냐는듯 묻자. 그들이 난처하더니 자신들의 두목이 진심이라는걸알는더 당황스러워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당신의 행동을 지켜보았던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을 영입하길 희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니까 뭔가 좀 깡이 좋은 행동을 해서 아 마음에 든다. 뭐 이런 그좀 진부한 스토리죠. 살려면 별수 없으니 합류하고 음 악행을 저지더라도 협조한다. 뭐 이런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이런 불량배들하고 어울릴 수는 없어. 어 아니면 그냥 죽는 게 나. 숙이는 척하면서 기회를 보다 복수하고 달아난다.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제일인 것 같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하고. 들어가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동시에 천천히 나의 영향력을 키운다. 이렇게 된거 아예 독하게 마음을 먹고 그들과 동해 돼서 입지를 굳힌다. 아, 이게, 이게 뭐냐면은 마등이에요, 마등. 삼국지죠. 한수, 변장과 한수의 난이 있었어. 서량에. 정부가 이제 중앙정부가 약해지니까 반란을 일으켰어. 근데 마등이 거기에 얘네를 막아야 되는데 오야무야하다가 잡혀가지고 얘네랑 같이 얼떨결에 반란을 해.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천천히 잘 영향력을 키우면서 서량에서 터질 때감이 됐어. 그 빨려 들어갔어. 반란에 빨려 들어가서 같이 어 서서히 해보니까 어, 이거 할 만하네. 그래서 이게 마등 엔딩. 그래서, 한수랑 의형제를 맺어. 그렇죠 그래서, 마초가, 이제, 그, 숙부라고 불렀나? 백부라고 불렀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따라다녔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요거는 아니야. 그치? 이거는 그냥 0%야. 자존심인데, 어떤, 그, 어떤, 긍지. 어? 내가 저런, 어? 죽는 게 나. 관우적인, 그, 어떤 마인드. 이건 마등적인 마인드. 판후 엔딩 마등 엔딩 숙이는 척하면서 기회를 노리다가 복수하고 달아난다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게 제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 숙이는 척하다가 이렇게 한게 있는데 어~ 유비 이건 유비죠 맹달이나 유비 숙이는 척하면서 기회를 노려 조조 역병처럼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도전을 하잖아 유비는 역병 그 룰렛을 돌려 유비 엔딩 판우 엔딩 살려면 별수 없으니 합류한다 그리고 악행을 저지른다 이거는 어, 보통은 이제 여포 여포랑 조금 다르긴 해 근데 별 생각 없었는데 동탁과 합류하면서 악행에 어, 어떤 날개를 달아 주었다 뭐 이런 역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이으로랑 다른 점은 살려면 별수 없이가 아니고, 이 뒤에 부분이 비슷하다. 어, 눌러버렸어. 악행을 저지르는 걸 했어요. 악행을 저지르고요. 저는 이제 불량배들을 앞으로 만나면 영입제의를 받으면 악행을 같이 저지를 생각입니다. 이게 극다가 눌러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극다가. 당신은 어, 근데 이게 없어. 보 니까 위에 위에 진도표. 당신의 시체가 즐비한 캠프를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바탕 싸움이 있던, 있었던 곳으로 보이는 캠프는 천막이 있고 중앙에 재만 남은 모닥불 자리와 야외 테이블 몇 개가 있었습니다. 다만 천막들의 방수포는 죄다 찢겨져 있고 안에 침낭도 솜이 터져서 여기저기 흩날리고 있었죠. 야외 테이블 위에 있던 종이 상자에도 큰 수확은 없었습니다. 남은 건 피냄새만 넘쳐나는 시체들 뿐이었죠. 아무래도 이 냄새에 꼬이기 전에 어서 빨리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차 갑자기 갑자기 아직 살피지 않은 점막에서 노인이 나왔습니다 당신을 서둘러 그들을 향해 총을 겨눴죠 아아아아 잠깐만 잠깐만 기다리게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나온 그 노인은 아무래도 이곳에 먼저 도착해서 살폈지만 그다지 수확이 없었는지 가방도 텅텅 비어 있는 듯했습니다. 당신의 눈치를 살피는가 싶더니 양손을 들며 투항하는 의사를 비쳤습니다. 젊은이, 그냥 그냥 지나갑세. 응? 어? 굶은 지 일주일이나 돼서 먹을 것도 없다네. 어떻게 할까요? 젊은 발에다 위협이 될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노인이 어떤 그룹의 멤버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룹의 멤버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이런 경우가 많아 무협지를 보면 신체가 좀 부자연스러워. 뭐 어디 한쪽이 다쳤어. 근데 옛날에 엄청 잘 나갔던 무 무림의 고수라서 페널티를 갖고 싸워도 늙었어도 한 A 마이너 티어까지는 해. 그런 노인들이 많아. 무공, 무림의 세계에선 A 마이너티어까지는 싸워. 나이에다가 좀 이렇게 신체가 좀못 쓰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래서 막무가내로 이거를 그 안심을 할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저 가방 안에 총을 숨겼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노인이라고 다를 거 없으니, 가차없이 방아쇠를 당기고 가방을 확인한다. 물건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 분명하다. 노인에게 총구를 들이대며 가방을 내려놓으라고 협박한다. 우선 총구를 계속 겨누고 다 털었냐고 물어본 다음에 이곳을 마저 살펴 딱히 특별한 게 없다면 노인에게 해코지 않고 자리를 벗어난다. 이런 노인이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험상궂다. 우리 그룹에 영입하는 건 어떨까? 절름발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내치기엔 좀 그럴 것 같다. 물과 음식은 쥐어드리고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수사하러 와서 손해만 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을 돕는 일이야. 아. 근데 이 노인이 일단 힘이 없어. 그지? 그리고 내가 주도권을 이미 잡고 있어. 총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 봐달라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 마, 영감, 움직이지 마쇼. 움직이면 재미없을 줄 알아.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 꼬르륵 소리가 들리나? 꼬르륵 소리가 들리면 굶은 지 일주일이 된 거야. 근데 꼬르륵 소리가 한동안 들어도 안 들려. 그럼 거짓말한 거야. 그래서 말해. 순순히 식량 있는 곳을 말하라. 그리고 10% 차감. 그리고 떠납니다. 고추사냥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입하는, 그래서 여기는, 어, 이거는 좀 해코지는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어, 영입하기에도, 아,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좋으면 하겠어. 근데 내가 무능력하단 말이야. 어? 패급이야. 패급인데 누가 누구를 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고르자면은, 어, 이거네? <laughs> 노인도 한번 물어보고, 진짜 식량이 없는지. 요거 아니면은, 너무, 진짜 배가 일주일 굶었다. 하면 난줄 수도 있어, 진짜. 일주일 굶었다면. 근데 아니면은,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두개 중에 하나인데, 6일? 아, 6일은 좀 애매한데? 일주일 굶었으면 난줄 수도 있는데, 6일은, 그래도 나는 5번, 왜냐하면 노인이 그 1주일 굶었다는 게 티가 나잖아. 딱 보면 6일 23시간은 그것도 돼. 당신은 주택을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포석!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검붉은 선열이 허공으로 튀어 올랐다가 이내 주택의 마룻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머리가 깨진 좀비가 이내 털썩 쓰러졌고 아무래도 생전 부부였는지 둘이 복도에 엎어져 쓰러진 게 왜인지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굵고 핏줄이 도드라진 손과 얇고 가는 손둘 모두 부패가 진행되어 창백한 살갗에 약지에 끼어진 반지는 그대로였죠. 그러다가 당신은 계단 쪽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히히히. 그것은 아이가 겁에 질려 당신을 보고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울린 솔리였, 소리였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아이가 눈을 감고는 벌벌 떨며 애원하듯이 말했습니다. 아. 허공에서 선열이 폭. 이 부부의 아인가 봐. 아이는 데리고 다녀봤자 식량과 식수만 축낼 뿐이다. 그냥 여기 두고 주택을 빨리 빠져나간다. 그치. 애기는 이게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이제 1위를 하려면은 3일 걸아몇년 걸려 그지? 아이는. 근데 그건 있어. 그건 일반적인 경우야. 침착맨과 비교를 해. 다른 거랑 비교하지 마. 더 나을 수도 있어. 지금 현재 시점으로도 유능해. 침착맨과 비교하면 아이도 유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점을 달리해. 모든 평가는 상대적이야. 그리고 어른은 못 믿지만 아이는 그것도 있어. 좀 순수한 구석이 있어. 그리고 명분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마치 보호자인 것 같아. 사실은 아이가 내 보호자인데 아무리 그래도 아이인데 그냥 두고 가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달래 후 동행할지 물어본다. 그냥 두고 가기에는 좀 그렇죠. 그룹에서 책임질 여력이 없다. 적당한 물과 식량만 대충 앞에다 던져놓고 빠져나간다. 아이를 데려가면 그룹에서 인간성을 추구하는 파벌 쪽에 신뢰를 사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로써 내 입지를 굳힐 수 있겠지. 아, 계산적으로 데려간다. 그지 아이를 이용한다,죠? 아, 이건 정치 쪽. 그죠? 인간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다섯 번째는 아이를 속이고 데려가서 약탈자 무리에 인신 매매를 한다. 섞어서는 어리광대는 그들, 그놈들이 찾는 아주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 거래의 대가로 받는 식량도 충분할 것이다. 이 좀비 아콜, 아포칼립스에서는 인간이 인, 인간 인신매매가 횡행할 것이다 왜냐 기계문명이 다 사라지고 인간 노동력이 주된 그거 에너지일 텐데 인신매매가 노예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제 할 거란 말이야 데려가서 광대훈련을 시킨다 지루한데 잘 됐어 여섯 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요거가 요거는 약간 좀 안좋 좀 그렇죠. 근데 방송을 안 했다? 어? 6번? <laughs> 근데 지금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 어? 입지를 굳혀야겠는데? 방송인으로서 입지를 굳혀야겠는데? 어? 그럼 1, 2, 3번 중에 하나? 근데 어? 방송이 꺼졌다? 어? 6번? 근데 지금까지 다 의식하고 한건 아니에요. 내 어떤 무능력함과 이런 걸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거예요. 이런 거는 애초에 내가 못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이딜 능력이 없어. 이 트럼프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스킬이 없어. 거래의 스킬이 그쓴거 있잖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쓴책 있잖아. 그게 엄청 명, 명절에 나도 팔려 거래할 때원 플러스 원에 대어 협상의 기술.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 뭐 해가지고 있어. 아 후원 <laughs> 감사합니다. 니도라진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애기를 어, 데려가는 쪽인데, 아, 요런 뜻은 아니었거든요. 파벌 쪽에 신뢰를 얻고 싶어서 데려가는 거. 그래서 결국은, 어, 동행할지 물어보고, 데려간다. 그리고, 차차 생각한다. <laughs> 데려가고, 차차 생각한다. 냅둬 보고, 어? 파벌 쪽에 신뢰를 사들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쪽으로. 그래서 일단 데려가기. 싫어요. 아저씨랑 안 갈래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어. 당신은 머리에 총구가 겨누어졌습니다. 아, 못된 생각을 해서 그런가? 으이! 당신은 아주 갑작스러운 습격이었습니다. 아, 그것은 아주 갑작스러운 습격이었습니다. 그거네. 아이가 어느덧 장성해서 내 머리에 총을 켜놨네. 어두운 골목을 혼자 지나가다 미처 2인 1조의 다른 파트너와 떨어졌을 때 그대로 당신은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야만 했습니다. 관자놀이에 차가운 쇠의 감촉이 느껴졌다가 사라졌고 눈을 흘겨보니 그것은 총구였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바로 죽을 거야. 네가 아무리 재빨라도 총알보다 느리니까 움직여도 죽을 거고. 당신은 특수요원도 아니었고 머리에 겨눠진 총구를 붙잡아 다른 곳으로 돌리기까지 재빨리 움직일 수는 없었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아 말을 잘 듣는군. 잘 들어. 오늘 네 놈들 기지를 습격할 거야. 일러 맞춰도 상관없어. 하지만 우리가 거래를 해주지. 네가 거기 있는 놈들을 바깥으로 끌어내면 너랑 투항한 놈들은 살려주겠다. 가서 일러 맞치면다 같이 죽는 거야. 어쩌죠? 그렇게 말한 습격자는 어느새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거는... 삼국지를 읽어본 사람은 알아요. 돌아가서 사실은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우리 이걸 역으로 이용해 보죠. 역에 역으로 당해요. 무조건 당해. 요 이거는 왜냐? 풀어준 애가 바보가 아니야. 이걸 사실대로 말하는 그 가짓수를 생각하지 않을 리가 없어. 항상 거짓항복을 해서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짜고 함정을 또 하나 파거나 준비를 하면은 그에 맞는 대비를 해 놓는단 말이야, 상대가.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내가 배신하는 그가짓 수가 중요하게 시뮬레이션이 돼 있다는 거야, 상대방은. 그걸 알고 골라보도록 하죠.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일러바치거나 투항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혼자서 그룹을 미리 떠난다. 적어도 생포당할 일도 맞서 싸울 일도 없을 것이다. 아, 튀기. 그냥 튀기. 내한몸 건사하기. 무슨 놈들인지 모르겠지만 죽기 살기로 맞서 싸워야 한다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계태세에 들어간다 투항하면 살수 있다는 거 괜찮은 것 같다 적어도 목숨만큼은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기회가 될 수도 있어 기왕 붙을 거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 봐봐 굳이 굳이 얘가 나한테 기지를 습격할 거라는 걸 알려주고 일로 바쳐도 상관없어 이거 자체가 좀 이상하다 이거야 나는 굳이 나를 평상시에 눈독을 들여놨거나 나를 너무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면은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 왜냐 알든 안, 모르든 자기네들은 어차피 습격할 거라면은 이 힘의 차이가 엄청난 거거든 후원 감사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나에게 첫눈에 반한 게 아니라면 그냥 쳐들어가면 그만이야 근데 왜 굳이 이걸 다 일면식도 없는 나하고 그동안 주기적으로 어떤 연락을 공유를 해가지고 신뢰가 쌓인 상황에서 좀더 쉽게 점령하기 위해서 한게 아닌데 천은 받는데 이런 제안을 한다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한 거야 이거는 그거밖에 없어 임의 힘의, 힘의 차이도 있고 멋도 있고 제시를 했는데 안될 확률이 훨씬 높아 이거를 거래를 해 그쵸?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돌아가서 준비해도 안 돼. 그리고 얘를 믿어, 만약에. 믿, 믿는다고 해서 얘네 이 그룹에 들어간다고 해서 어떻게 되겠어? 결국 뭐냐? 노예, 선임 노예, 노예 장, 재롱 노예. 이거야. 이 테크야, 결국은. 등급이 나눠져 있다. 이게 아래등급으로 가겠지, 당연히. 좋게 쳐져도 그거고, 만약에 이거, 만약에 얘를 말대로 해서 했, 했어. 그러면, 어? 뭐야? 생각도 못 했는데 이걸 했네? 처음 말했는데 그냥 기대도 안 했는데? 오케이. 이제 필요 가치가 없어졌어. 제거. 이럴 확률도 굉장히 농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쪽에 붙는 거는, 뭐, 의리 이전에 멍청한 행동이야. 그래서, 이거는 어... 투항 쪽은 아니야 투항 쪽은 아니고 경계 다 같이 알리고 다 같이 튀는 거야 다 같이 알리고 반절 짐을 빼놔 그래서 쳐들어오면 튀어 짐을 빼놓고 매직방님 4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치과노예는 어... 훌륭한 노예죠 노예 장이 될수 있죠 치과 노예는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이런 어 아포칼립스 상태에서는 항상 의사 치과 의사 중요해 항상 자리가 있어 어느 그룹이서든지 그 섭외를 하려 고 그래 하지만 스트리머 아무도 안 오네 고문 기술자로도 활용 가능하대 좀 가짜 이빨은사방에 깔려서 좀비 이빨 빼서 박으면 돼그것람 뼈라서 괜찮거든 아니면 좀 약간 좀막 그런 거 있잖아 이인대막나사박은거 막. 있잖아 막막런런있 <laughs> 있어 막. 미국 미국 쪽에서 나온 이 사람은 창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그래서 이거는 두개 중에 하나인데 어... 요것도 좀 그래, 그치 혼자서 그룹을 떠나고 왜냐하면 의리도 의리인데 나 혼자선 살 수가 없어 무능해 인정머리도 없고 무능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될것 같아. 이것도 못 믿고 무능하고 결국 그룹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근데 저쪽 그룹은 못 믿겠다. 이쪽 그룹하고 같이 이제 운명을 같이 해야겠죠. 당신은 쓰러진 사람에게 붕대를 감아주고 일어서는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용건이 있으세요? 약간은 당황한 낯으로 안경을 쓴 상대방이 당신에게 경계심을 품은 건지 거리를 벌린 채 좁혀지지 않길 바라는 듯그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차림을 보호하니 그는 의사인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홀로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어깨를 두른 가방 사이에 뼈톱이 튀어나와 있길래 추측할 수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당신의 시선이 자신의 가방에서 온 것을 의식한 건지 인상을 구기고는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난 같이 갈 생각도 없고 특히 탈 생각이라면 다가오지 마세요.어쩌죠? 의사가 그룹에 있다면 좋을텐데.어.왜 말 걸어?내가 먼저 마아 아, 마주쳤구나. 쓰러진 사람에게 붕대 감아주고 일어선 사람에게 말해줬어. 근데 의사야. 근데 필요해. 아까 했던 말이 바로 나오네. 그죠? 바, 아까 의사는 항상 필요하다고 했잖아.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 데려가야 한다. 회유한다. 강제로 간다. 노예화한다. 협조의 뜻도 보이지 않고 게다가 분명 희귀한 인력이긴 하지만 그만큼 부담해야 할 짐도 늘어나는 것이다. 의사가 있어도 물리면 끝인데. 굳이 무리해서 영입을 시도할 필요는 없다. 권총으로 그를 위협하면서 가방을 내려놓으라고 협박한다. 의약품이라도 가져간다. 자, 강제로 끌고 가면 뭐가 안 좋은 줄 알아요? 조조 엔딩이 났다. 결국 의사한테 내 생명을 맡겨야 되는데 얘가 싫은데 데리고 간다? 길평 엔딩. 혹은 화타 엔딩. 이렇게 가는 거야. 일단 대가리 쪼개고 시작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머리를 깔라고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데려가서 될게 아니야. 의사는. 그러니까 노예인데 위험한 노예야.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항상 그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어. 이 그룹에서 의사 노예라는 게 있을 수가 없대 없는 거야. 생명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좋아서 대우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나 3번, 4번이겠죠. 어... 근데 의사라고 해서 의약품을 가지고 있다? 이건 난 이해가 되지 않아. 그치? 그건 게임에서나 맞는 말이야. 게임에서나 의사 클래스를 골랐을 때 붕대 5개 갖고 시작하고 이런 거지. 스킬만 있을 뿐이지. 이 물자가 있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후원 감사합니다. 습니다이 붕대는 그냥 의사랑 상관없이 있는 거야. 그냥 그래서 2번, 1번 아니면 3번인데 회유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필요하니까 같이 갈 생각이 없다고 그러잖아. 이거를 어, 잘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까 아기를데리고 왔잖아. 아기 애기, 애기 앞엔 장사 없어. 아기의그 어떤 순진무구한 눈 공격이나, 아까 그 영감한테 좀 잘해줬잖아. 영감이 많이 아파. 아이와, 아이와 노인 공격으로 최대한 좀 데려와야지 않나. 그리고 노력한다잖아.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시도를 해야 된다. 아 경계하는 스케빈저가 나왔어요 아 결론이 나왔네요 경계하는 스케빈저 스케빈저 뭡니까 찌꺼기 먹고 다니는 거잖아 찌꺼기 먹고 다니는 거 스케빈저 생존 확률 당신은 상당히 신중하고 냉철한 편에 속합니다. 법도가 무너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잘 살아남는 이들에 속합니다. 당신은 침묵하는 수색자들에 이어 현대인들 중 가장 많은 비율에 해당하는 유형이며 침묵하는 수색자보다는 더 많은 물자를 습득할 확률이 높습니다. 후술할 내용처럼 타인의 소유물까지 서슴없이 생존을 위해서라면 몰래 그 타인에게 물리적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가져오는 것을 선호하니까요. 덕분에 이런 혼란스러운 사태 속에서 제3위의 생존율을 확보합니다. 그, 니까 이, 뭐랄까, 그, 인성이 바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거를 배신한다. 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배운 것을 배신해. 그리고 놀라운 건, 많아. 많은 유형이야. 나만 손가락질 하지 마. 니들 중에도 많은 수가 이거야. 아셨어요? 이게 뭐라고 하면 나오냐면은 좀비 아포칼립스 테스트 검색하면 됩니다. 악행인지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피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다 이래, 그렇지? 내가 적극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면은 소극적인 악행이라면은 은근히 한다. 왜냐? 지금 나도 급하거든. 이게 대다수의 사람입니다. 강동의 오빠 침총 메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챙기는 것에는 둔감한 편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재난 상황에 있어서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무방비하거나 우호적으로 나오는 타인을 경계하거나 오히려 물건을 훔쳐가는 등의 행동을 하는 편입니다. 더 나이 할것 없이 현실적이지만 침묵하는 수색자들보다는 악행에 거리낌 없는 편입니다. 침묵하는 수색자는 악행을 외면해. 근데 악행은 저지르지 않는 사람 같아. 내가 봤을 때 캐니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된다. 이건데, 이거는 경계하는 스케빈저는 미세 악행, 미세 범죄 후원 감사합니다. 그거에 거리낌 없다. 반대로 불량수는 약탈자들에 비한다면 직접적인 피해, 가령, 폭력과 협박 등은 꺼려. 결론적으로 당신은 이런 재난 상황에서 살인 폭행 협박은 하, 거의 하지 않지만 도둑질은 곧잘 합니다. 유형관계. 그 강무도 막가파와는 완전히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조금의 여지도 없이 악인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선적이게도요. 왜냐? 나도 악행을 저지르지만 저 정도 악질은 상종하기 싫어해. 그게 굉장히 위선적이다. 다만 동시에 위선적이게도 만약 이런 유형의 동료가 있다면 은연중에 자신이 악행을 저지를 것을 그에게 넘겨두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 원래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아전녀석은 어차피 어, 거리낌 없이 하고 페널티가 없고 마음에 어떤 상처가 안 남으니까 네가 해. 이렇게 해서 권장할 수 있다. 싫지만 싫어하는 유형이지만 우리 편이 됐다면 얘네를 이용할 수가 있다. 겸장님오월고도 감사합니다. 말씀. 이사를 외부에 다치면 화약으로 상처 부위 폭발시키면 다 나는데. 워킹 데드 글렌 글랜 스타일. 글렌 누구지? 네, 영화를 안 봐서 약, 불량스러운 약타자들과는 약간의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가끔 때에 따라서 동행하면서 동료가 될수 있겠지만 평시에 그들을 만나게 된다면 지나치게 조금의 말싸움이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그들의 악행을 본다면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는 생각이 들 것이고 그 다음에 상황이 상황이니 별수 없겠지라고 타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또다시 굳이 저렇게까지 그렇게 찜찜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상황이 상황이니 별수 없겠지라고 다협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 상황이 상황이니 별수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시에 은연중에 자신이 그런 악행들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 수혜를 누리고 있음을 다행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 언때내 성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지금 굉장히. 무뎌지는 거지 이게 왔다갔다 하면서 무뎌지면서 이어 어떤 막 나가는 애들이 저지르는 이 조직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악행을 저지르면서 가져오는 어떤 이득을 누려 근데 저 녀석은 은근히 속으로 무시해 저거는 어,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인간이 아니다. 근데 그그그 그, 그 녀석이 우리 그룹에 가져오는 이득은 또 누려 혜택은 왜냐 이게 왔다 갔다하다가 자기합리화에 빠져들어가지고 이제 마비가 돼버렸어 이 부분은 위선이지 위선. 침묵하는 수색자들과는 약간의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상순한 약자들들과의 마찰까지는 아니지만, 가령 일본 문항처럼 주인이 있을 법하지만 그래도 당장은 불분명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놓고 다툴 확률이 높습니다. 침묵하는 수색자는 안 가져가는 것 같아, 그죠? 다만 경계하는 스캐빈저 또한 안 가져올 확률이 있으니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침묵하는 수색자들은 대체로 그 어떤 피해도 이득도 없는 것을 선호하는 이들이니만큼 수색자 쪽으로 기울어진 스캐빈저라면 어 이게 스캐빈저도 나뉘죠. 온건파스케빈저, 이제 그 극렬파스케빈저, 극렬파스케빈저는 적극적으로 훔쳐. 온건파스케빈저는 진짜 진짜 안전할 때만 훔쳐. 뭐 그런 거겠죠? 똑같이 행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 부득이한 정찰자들을 대면하면서부터 약탈자들을 넘어서는 갈등이 시작됩니다. 정찰자들은 주인이 불분명한 물건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확실한 보장이 없다면 아마도 당신 입장에서는 답답하게도 그것들을 가져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뒤를 칠 확률은 아주 낮아서 신뢰할 동료겠지만 당신에게 있어서 자꾸 만 손해를 보려고 하는 답답이! 답답이, 답답이. 나는 자꾸 훔치고 싶어. 어? 나는 자꾸 우리 그룹에 물건을 쌓아두고 싶어. 근데 얘는 자꾸 대안도 없으면서 반대해.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는 일륜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반대. 근데 대안은 없어. 식량은 줄어가. 근데 뒤통수를 치진 않아. 강직해서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정의로운 징벌자들을 당신은 아주 아니, 당신은 완전히 이상주의자로 취급할 것입니다. 이런 망가진 세상에서 왜 자꾸 있지도 않는 윤리를 따지를 드냐면서요? <laughs>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해를 안 끼치는 게 최선이라고. 너도 할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당신이 그들에게 일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정의롭고 위로 갈수록 극악무도하거든. 그죠? 악이고 선이야. 정의로운 징벌 부득이한 정찰자들은 남한테 절대 해를 끼치지 않는 유형인 것 같고. 정의로운 징벌자는 남한테 해를 안 끼친과 동시에 자기한테 소득이 없어도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은 나서서 자기가 죽더라도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일 거야, 그죠? 오지랖퍼, 오질아퍼. 오지랖퍼겠죠. 이거는 눈에만 안 끼, 아니, 자기 자신에게만 엄청 철저한 그런 스타일이겠죠. 자기 그룹 안에서만 이건 타 그룹까지 신, 다 사사건건 신경 쓰는 타입. 이건 자기 그룹에서만, 침묵하는 수색자는 어떤 그, 자기, 개인만, 뭐, 안 하는 쪽으로 가, 가고, 어, 그 다음이 스캐빈저 같아요. 그 다음에 불량스러운 약탈자, 그 다음에 막가파, 요 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악으로 치면은 세 번째야. 얘네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기업 활동하듯이. 저쪽에서 식량이 저 정도로 있어? 수익 활동을 낼수 있어? 가서 막다 때려 부시고. 리스크 한요 정도인데, 리턴 한이 정도야? 투자. 다 때려 부시고, 다 해서 쌓아놔, 계속. 그래서 악의 제국을 만들어. 뭐 이런 느낌이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스캐빈전는좀 소극적으로 자기 딱 먹고 살수 있을 정도면은 괜찮은데, 먹고 살수 없을 정도가 되면 악행을 저지른다. 근데 그게 불량스러운 약탈자들은 적극적으로 폭력, 뭐 살인, 협박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는데 자기 그 코가 석자면은 소극적인 범죄로 산다. 어떤 절도 같은 걸로, 그죠?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얘네는 식량이 부족할 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식량이 풍부할 때도 이렇게 움직인다. 악행을 저지른다. 뭐 이런 느낌이고 그쵸? 뭐 여기는 최대한 그안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섯 가지 중에 중간 정도예요세 번째 네 번째가 그러니까 이게 많겠지 이게 결 과야 중간이 중간 여섯 개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지 내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이라고 그러잖아 평범한 거예요. 처음 화면으로 가면은 아, 아, 여기 있네요. 어, 12개가 있네? 방랑자도 있어. 조직 생활 싫어하는 사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세요. 아 추가된 것 때문에 서순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침묵하는 수색자 부득이한 정찰자 징벌자 그러니까 이런 게 추가돼서 그래 그쵸 폐쇄적인 파수꾼도 은근히 많대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좀비 아포칼립스 테스트 검색하면 나오니까 많이 하시고 저는 밥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시에 꺼야 돼 침착맨이랑 꽤 다르게 한것 같은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소극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어?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후원 감사합니다 수학행이지, 수학행, 소악행. 수소한 학행. 뭐먹 볼까요? 1인분 코너를 봅시다. 옛날 통닭 있는데요. 옛날 통닭 먹을까?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비상식량으로 뼈치킨 드실 건가요? 241성 비열한 소황마면이라고 불러도 되나요? 아, 여러분들이죠. 어? 주 쥿... 주규미? 조선 제일 주규미 있는데. 덮밥상회 민들레 제과 3대 냉면 나 매운게 요즘 왜 이렇게 땡기는지 모르겠어 아재, 아재가 돼서인가봐 동경 주동이 저번에 먹었던 데가 유명한 데인가 봐 동경규동 한번더 먹어? 뼈우동 어때요? 뼈... 뼈우동, 뼈라면, 돈코츠라면, 뼈라면 뼈라면이잖아, 돈코츠라면 먹고 싶은 게 없네. 응, 먹고 싶은 게 없어. 뼈물탕, 분식, 물회가... 근데 2만 원이야! 너무 많아 근데 1인분 물에는안 팔어 소밥? 그래 초밥 먹자 괜찮죠? 초밥 어, 1인 무뢰 있다. 근데 배달 최소 주문 금액이 18,000원이야. 무뢰가 1,300원, 13,000원인데, 아 후원 감사합니다. 뼈라면 먹을게요. 돈코츠라면. 오케이. Okay. 됐어. 차슈 다섯 장 추가. 어때? 2,500원이래. 차슈 요만 하나? 자, 봐볼 때까지. 어. 아 어저께 촬영을 했는데 얼어 얼어남인 그 C 동아오츠카 그 후원해가지고 하는 대회 있어 아스톤 스 대회 나는 점심부터 촬영하고 김우기훈님하고 그 아이돌 분들은 아침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였거든 저쪽 거기서 가평에서 재밌더라. mt 간거 같이 해서 하니까 재밌더라. jyp 주주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오늘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탈출해야 될까요? 탈출하세요. <웃음> <웃음> 제가 오늘도 오면서 봤거든요. 17%가 됐어요. 근데 나는 탈출 안 해요. 여러분들 은 하세요. 선장은 배를 버리지 않아. JYP 23,000원 23층 선이 된다. 대출 받습니다. 난 그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JYP 23층 되는 순간 대출 받습니다. 박진영이 박진영이 선장인데 왜 본인이 선장이냐고? 아 나는 많이 투자했잖아요. 스물 세주 아니에요. 더 비싸요. 스물 여덟 주요. 지금 평가 금액. 1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80만 원이에요. 1억 넣었으면 2천만 원 손실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아, 내가 뭐 알기로는 아니고, 내가 추측하건데 내 피셜이에요. 알게 모르게,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대주주 중에 원래 대주주 할 수가 없었는데 물 타다 타다, 자기도 모르게 지분이 넘쳐가지고 대주주가 된 사람도 있을 거야. 진짜 뜻밖의 여정. 침착한 사기꾼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나그 생각까지 했었어요. 지금은 시작은 100만 원인데 이거 20 28층 못 참지 들어가. 27층 더못 참지 들어가 대주주.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묶였냐고요? 100만원. <laughs> 그전에는 소소하게 땄, 땄어요. 벌었지. 아, 수익활동을 했어요.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108만원까지 만들었어요. 헌더킹님 18개월 오더가 한다고 습니다 근데 그 돈을 다 JYP에 넣으니까 수익률이 17%가 돼도 20만원이니까 이제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 정도면 일침 할수 있죠. JYP에서 이제 주식들 반토막 날것 같은데요. 대주주 땜시 다 빼서. 하지만 이게 기회야. 지금은 전재산 같죠. 100만 원이. 이게 정찰때야 이게 정찰때라면이1 0 0만 원이? 이 현지의 느낌을 보려고 들어가 있는 거라면 본대가 도착한다면 정찰대가 힘들다. 진짜 이거는 오히려 좋아. 진짜로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정찰대가 잘한다. 본대가 할게 없어. 심관량의 주식 북벌 가지왕 후원 감사합니다. 주식이 웃긴 게8% 따고 8% 잃어도 8% 잃고 8% 따도 어떻게 해도 손해임. 그렇지. 100만 원에서 8% 잃어. 그럼 92만 원이죠. 92만 원에서 8%를 따. 8972. 그럼 100만 원이 안 돼. 근데 단순 계산으로 해도 100만 원이 안 되는데 여기에 수수료랑 세금 있어. 후원 감사합니다. 그니까 결국은 어떻다? 똔똔으로 가는 확률이 아니야. 50% 이하야 승률이. 카지노에 있는 그 어떤 막 그런 확률같이 50%가 아니야. 더 적어. 돈통이 된난님 6개월 구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세금 없고 수수료만 0.25%대요 맞아요. 아니요. 수수료가 없고 세금이 있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할땐 그랬는데 수수료가 고 세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둘다 했는데 나할 때는 수수료 면제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랬어 <laughs> 후원 감사합니다 지금 볼까요 주식? 잠깐만 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바쁠 때까지 할거 없잖아. 음... 거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야채맨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침착맨의 주식을 통해 세상을 엿보기 주세요. 저 그리고 MBC 유튜브 채널하고 주식 프로그램 10회 짜리 하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본격적으로 아 이거 진짜 연병한다는 말이 절로 나오네.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지? <laughs> 창을 뭘로 해야 되더라? 이걸로 할까? <laughs> 남의 남의 저런 일은 행복해. 아 기쁘게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어쩜 저럴까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렇게 있죠. 제노사이드 커터님 감사합니다. 17%야. 이게 내가 물을 엄청나게 탄게이 정도야. 이거 어떻게 크게 보죠? 끄내면 되나? 끊어신 거야? 없어졌어요. 툴도 못 따로. 후원 감사합니다. 여기 차트 다시 나오게 하는 거 어떻게요? 그래도 다시 집어넣고 싶은데 아닌데? 아나 여기다 집어넣고 싶어서 여기서 보면 편해 혼자 볼때 JYP가 지금 이렇거든요. 보 이렇게 세상 옆바 세상을 엿봐야 되는데 자 제가 언제 들어갔냐 이 일일로 돼 있죠 한창 내가 분석을 했어 JYP 그래프를. 자 오르다가 오르다가 떨어져 잠깐만 낙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없어졌나봐 다 지워버렸나봐 올라, 떨어져, 올라, 떨어져, 올라, 떨어져. 아, 이제 오르겠다. 이게 당연한 생각 아니야? 인간이라면? 봐봐. 올라, 떨어져, 올라, 떨어져.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주식하는 사람들 평균입니다. 아셨어요? 자 여기서 쭉 올라 아씨 이거, 이거 보기 힘드네 아 그림 그리는 거 없나 여기에? 후원 감사합니다 하와이킹너드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아안 되네 이거 어떻게 없어요? 이걸로 하는 게 낫겠다 봐봐 여기 있죠 후원 감사합니다 빅히트 오르면 제압도 오릅니다 올라 내려가 올라 내려가 올라 내려갈 때 됐죠? 내려가 그럼 어떻게 이쯤에서 올라가 그렇죠? 이쯤에서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기간이 어느 정도 비슷하기에 비슷하잖아. 이 기간이 한 이쯤에 왔을 때아 준비가 됐다. 그 시점이 언제? 마에 4만 원 구간이었어요. 후원 감사합니다. 됐구나. 4만 원이 왔구나. 사자. 4만 원에 사요. 주식을 샀는데 오르지. 그럼 그렇지 4만 4천 원될 때까지 안 팔아. 떨어져. 푹 떨어졌어. 어? 이 정도 떨어지다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떨어지네? 푹 떨어져. 어? 하지만 올라. 그래서 갖고 있었어. 또 떨어져. 하지만 오를 거야 떨어져 35,000원까지 줬어 이때 어떻게 했냐 내가 물을 타기 시작했어 37,000원쯤에 물을 하나 타 버텨 그래서 쫙 올랐어 여기서 왔구나 이렇게 오르는구나 어? 근데 왜 이렇게 어이 왜 이렇게 늦었나고 이런 심정이었어 야 온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늦었어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JYP가 아 미안하다 좀 늦었다 똥싸느라 늦었다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쭉 올라왔는데 뭐 올라가다가 멈칫 그래서 어 뭐지 근데 여기에서 올르는 거에서도 이게 중간중간 에 이런 게 있어요 파란색이 어 그런가 보다 했는데 푹아이 <목소리> 거짓말 하지 마푹푹야 <목소리> 재미 하나도 없어 <목소리>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 3만 2천원 여기서 3만 2천 100원쯤에 최저가로 더 샀어. 물 탔어. 이때. 진짜 최저가였지. 그래서 막 올라가고 내려와서 아 이때 잘 샀다 이랬어. 왜냐면왜 물을 탈수 있었냐면 100만원 한도 안 해서 다른 거는 다 수익을 내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돈이 생긴 거야. 여유돈이. 제일 최저에 샀다. 신났는데 푹푹푹 지금 이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뭔지 몰랐는데, 아, 후원 감사합니다. 넓게 보자고요. 넓게, 넓게 이래 왔어.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야.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어. 그동안 후원 감사합니다. 완전 고점이었지. 근데 봐봐. 아 이거네 아왜 이렇게 막 그릴 수가 있네 자 여기 봐봐요 제일 저점은 언제일까 저 살펴봤어요 만 5천원까지 있었죠 하지만 이거는 특이한 케이스고 아씨 그래프로부터 했어. 23,000원 2만, 2만 만 봅니다. 23,000원. 여기까지 떨어져. 23,000원까지. 그럼 어떻게 한다? 나는 그때 대출을 받을 것이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3,000원. 인생을 걸고 한판 승부다. 이때는. 진짜로. 23,000원 만 기간이 온다면. 근데 23,000원으로 만 사는데, 15,000원이 될 수가 있어. 그치? 난 23,000원에 만 이거 사는 동시에, 박진영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야. 알았어? 근데 이걸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더라도 쭉쭉쭉쭉쭉 떨어졌을 때그 공포 이겨내기 힘들어요 머리로는 살라고 하는데 이게 선뜻 살 수가 없어 떨어지고 있는데 더 떨어질 것 같거든 하지만 나는 여기서 산다 23,000원에서 후원 감사합니다 한주 샀는데 무서운 소리 하면 어떡해요 지금 팔고 2 3 0 0 0원에 사면 되는데 23,000원까지 들고 가는 이유가 나는 기록이 남는 게 싫어. 내 실패한 기록이 남는 게 싫다는 얘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대성파 인텍 봐봐요. 대성파 인텍에서. 이거 또 가관이거든. 근데 왜 들어갔냐면은 그냥 거래량 많아서 들어갔어. 이때 거래량이 막 폭발했거든. 폭발했죠. 이 아래 거래량. 언제 들어갔냐? 아, 2천 얼마 때 들어갔어, 내가. 이때 들어갔어, 이때. 이때.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때 들어가서, 요때 들어갔어. 아, 이때 이때. 떨어 떨어지고 요때 올릴 때쯤 여기 들어갔을 거야. 그래가지고 쭉쭉 올라. 아 2000년대에 샀지. 2030원인가에 샀어. 쭉쭉쭉 올라. 근데 내가 안 팔았어. 반절만 팔았어. 2100원에. 2000 2400원 갈것 같은 거야. 안 팔았어. 이때부터 뜻밖의 여정이 되, 된 거지. 안 팔고 쭉 내려오더니 후원 감사합니다. 쭉쭉쭉쭉쭉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게 만, 아니, 1,500원까지 떨어졌어. 나는 2,000원을 샀는데,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어.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냅뒀어. 왜냐? 소, 실패한 기록을 남기기 싫어서 후원 감사합니다. 냅두니까 쭉쭉쭉쭉 올라가. 그러려니 했는데, 갑자기 벙 뛰는 거야. 그리고 벙 뛰어. 여기서 내가 항상 이제 팔고 싶은 금액을 써놨는데, 써 2,400원을 써놔야 되는데, 못 썼지. 그래서, 어, 이만큼 오르면 다음에 오르겠다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 내가 언제 팔았냐? 2만 24, 아니 2,400원쯤에 팔았을 거야. 여기서. 이쯤에. 팔고 빠졌어. 쭉 떨어졌어. 와자비오? 더 올랐어. 그래서 여기서 2 0 0 0원에 사서 여기서 팔았어. 이 남은 돈을 어떻게 했냐? JYP에 넣었어. <laughs> 그래서 그래서 보면 은 잔잔바리로 잔잔발이로 화려해. 보면은 막 빨간 게 많지? 잘한 것 같지? 아니야. 단가가 10만 원, 30만 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수익이 수익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게 이런 거 벌어서 집어넣은게재화 p 피었어. 거기서 망했지. 존망했지. 그리고 내가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벌었잖아. 이게, 항상 우리 기술도 그렇고, 마인드스 20%까지 떨어졌었어. 그러니까, 매수 시점이 잘못됐어. 애초에. 어, 오셨는데? 예. 예. 기본적으로 봐봐 우리 기술 봐봐 미쳤죠 이거 그래프 내가 언제 산줄 알아요? 이구 29... 929에 샀어 929에 이거 언제 샀냐? 저 파란색 끝선 있죠 여기 여기서 산 거야. 아 여기서 산 거야 여기서. 아니지? 여기서 샀던 거 같아. 아니지? 나 어디서 샀지? 아무튼 샀어. 여기 샀어. 이쯤에 샀어. 아 파란색에 샀던 거 같아. 근데 뚝뚝뚝뚝 계속 떨어져. 근데 이날 내가 그냥 20% 대에 그냥 걸어 놓은 게 있었거든. 이게 이 날이 어떻게 됐냐면 24일이죠. 어떻게 못 보나? 나 24일이 보고 싶은데. 이게 4분 만에 상한가를 쳐버렸어 뭐 나는 어리봉 나그 앞에 눈앞에 있었는데도 그냥 이게 뭐야 멈췄어 그래픽 이게 이 트레이드 이 프로그램이 뭐야 버그인가 뭐 아무것도 안했지 펑 올라갔어 그래서 나내거 팔렸어 9, 982에 팔렸어. 여기에 어리벙벙 타다가 여기에 있었는데 그냥 걸어 놓은 거야. 내가 982에 팔린 거야. 그다음에 2만큼 올랐지. 상한가 쳤으면 다음에 이상 쳤어. 이상 근데 이 놀라운 게 뭐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애기한테 총 쥐어 준 것처럼. 그 말은 뭐냐? 이렇게 하지 마라. 끝은 JYP 엔딩이다. 그럼 저는 밥을 먹겠습니다. 이게 애기 총질이야. 애기 총질. 아피 9831님. 감사합니다. 애쉬욱777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뼈라면 먹기 아뼈라면 먹어야겠다 트와이스 신곡 나왔는데 꿈쩍도 않고 갈길 내려감 이미 반영이 된거죠. 트와이스로 이미 오른거지. 이콤비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미인간 잠담하는데 돈다 잃고 한달내로 저작권이고 뭐고 영득할겁니다. 아. 아, 뼈 땡겨. 어, 감사합니다. 개가 하라는 대로 주식 하니까 수익이 더 나잖아. 와! 고온 팩에 왔어요. 돈코츠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저희 맨야 맨야마 찌리는 하카타식 반건조 면을 사용하므로 조금 단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스프를 넣고 면을 풀어 조금 더 익혀주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아, 치마피. 여기에 차슈를 2,500원을 내고 다섯 장을 더 추가했어요 이거거든요? 이걸 다섯 장을 2,500원에 추가해줘요 괜찮지 않아요? 후원 감사합니다 차슈 원래 더 비싼데 그죠? 아우, 뼈 수프. 아, 뼈 스프, 아, 뼈 스프, 봐, 이거지, 이게 뼈 스프지, 이게 뼈라면, 이거 아시아나 주진유 후원, 감사합니다. 아, 뼈 육수, 아, 뼈 냄새. 아, 그 돈코츠 특유의 그뼈 냄새, 내가 싫어하는 냄새, 뼈 냄새, 아, 설렁탕 냄새. 후원 감사합니다. JYP라 좋아, SM이었습니다. 라, SM은 어떤데요? 엔터주가 다 떨어진 거 아니야? 김치 안 먹어. 아이린 찬열은 뭐야 찬열은 몰라. 나 아이린은 알아. 아 그만해. 그만해. 어 무슨 구경 났어? 후원 감사합니다. 뼈라면이에요. 뼈를 우린 육수로. 만든 라면입니다. 오씨, 차슈 추가하기 잘했어요. 2,500원 값을 하네. 다섯 장에 2,500원. 한 장에 500원. 음 원래 차슈? 내가 다섯 장 추가했으니까. 한세개 있네요 원래 음 면이 근데 왜 이렇게 없어 아 면이 바닥에 깔려있구나 좀 딱딱하네 면이 같이 이따 먹으라고 했나봐 후원 감사합니다 하나 더 먹어볼까요? 와 이거 봐. 음, 음, 차시, 차시. <laughs>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촬영할 때이 생기 스쿨 촬영하는데 고기가 나왔어요. 새우살이라는 게 있더라고. 주린이 엘리엇이 현대차에 1조 단기 하려다가 장기됐어요. 대지주 됐어요. <laughs> 됐어요. 근데 난 처음 들어본 거.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더라? 새우살이 어디 부위인지 아세요? 진행자분이 그랬어. 그래서 새우 아니에요. 그랬거든요. 진짜 쌓여졌어. 후원 감사합니다. 아, 만말이잖아. 근데 후원 감사합니다. 갈매기살 갈매기살은 그 돼지잖아. 여쪽. 잘 모르네. 후원 감사합니다.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 곰국을 거꾸로 하면 뭔지 알아요? 논문이에요. 그 진득하게 써야지 논문도 잘 써지는 거야. <laughs> <laughs> 반만보예요. 반만보. 아만보는 아니. 내 라면을 꽤 먹어봤는데 좀 면이 독특해 음 고무줄 같아 라면의 생명은 계란이거든요 후원 감사합니다 이 안에 그죠 액체로 반고체로 되어있는 이 계란 음! 반고체가 반 아니야 액체였어 없어 변해지 아직 안 샀어. 나 원래 이게 형태를 유지하거든 뜯어 먹어도.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면이 일본에서는 그거 아니야? 서민 음식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딱 하는 국밥 포지션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 9천원 하잖아 좀 비싸잖아 근데 김치찌개도 LA 가면 비싸죠, 그지? 이해해야 돼. 원래 그래. 면은 그렇게 막 맛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차슈가 맛있어. <laughs> 차슈 누린내 안 나냐고요? 누리 누리길래 맛 맛있는 거야. 누려서 맛있어. 고기가 깔끔하잖아. 맛이 없는 거야. 이 돈코츠라면 누리니까 맛있는 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깔끔한 거 좋아하면 다른 거 먹어야지. 그쵸? 누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면이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후원 감사합니다. 국물을 숟가락으로 먹어보라고. 어, 누린데? 돈코츠 라면을 먹는 사람 누리꾼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돈코츠 라면을 먹는 행위. 나우누리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자 튀김 두개님 천원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돈코츠 라멘 먹기 동호회 누리끼리. 후원 감사합니다. 우리 누리끼리. <laughs> 아 오뚜기곰탕국물에. 통코치 액상소스 사서 섞었을 거라고 봅니다 보급 안 줘서 퇴각한 장비님 후원 감사합니다 응. 옛날에 히오스 스트리머 누리 아재라고 계셨거든요. 누리 아재라고 계셨어.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라벤 누리런. 후원 <laughs> <laughs> 그만 감사합니다. 그만하죠. 재미 하나도 없는데. <laughs> 누르웨이인가요? 아니죠. 동코치라면 40년 이상 경력의 장인들이 누르웨이죠. 후원 감사합니다. 누르웨이를 걷는 거죠. 40년 이상의 돈코츠 라면 장인들이 걷는 길은? 노르웨이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뼈치기 누린내 날게 있어. 뼈만 있는데 누리, 누릴 누릴게 뭐가 있어? 이걸 뭐 고, 고우든 뭐든 우려내야지 누리 누리지. 아 냉동 육이면 누린내가 심해? 그럼 누려야겠죠? 그걸 냄새를 잡으려면 좀 공정이 복잡해져아 아, 후원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나는 이거 누리다 누리다 계속해서 뭔가 좀 이거 좀 누리다 많이 누리다. 9,000원에 차슈 추가 2천0 0원해에서1천0 0원에 배달비 2천0 0원인가 그래서 1 4 0 0원후0원후사합니원차사합니다차0 0 5원 1,000원. 특크의원수 백상현님 22개월 구1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나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 방송 중이든 혼자 있든 수련회 왔는데 저녁에 멍할때 있지 저녁에 수련회 갔는데 중학교 때 저녁에 멍할때 있어 그런 감정이 계속 들어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시간을 가리지 않아 후원 감사합니다. 나 중학교 2학년 때 경주 가가지고 장기자랑을 하는 때 반에서 그거 하는 거 봤거든요. <laughs> 언타이틀의 날개. 후원 감사합니다. 박건영 씨가 있었던 그룹. DJ 지우 씨의 파리 파리. 음. 베이비복스의 야야야야야. 아 유건영 씨. 이상태로 차를 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차 타면 멀미 날것 같아요. 153153님 후원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로 밑반찬 안 먹고 웬만해선 <laughs> 느끼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느끼해지네. 이정도 누리는건 싫다 음. 너무 센척했다 내가 불가능할 것 같아 아, 숙주도 누리... 느끼해 콜라가 엄청 당겨. 지금 콜라 좀 사와도 돼요. 후원 감사합니다. 아, 오로나미씨 있다. 탄산, 오로나미씨 먹을까? 아우아우진글넌려 <놀놀놀놀란놀> <laughs> 아, 근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뼈치킨을 팔때 <laughs> 사이드로 좀 잡아주는 거, 느끼한 거 잡아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 근데 콜라면은 좀 그렇고. 내가 생각한 음료수 좀 그게 있는데 아 말해도 되나? 누가 등록할 수도 있어 가지고. <laughs> 회식을 하면 더 부룩해지잖아. 왜냐면 기업 돈으로 먹고 하다 보니까 주문을 한도 끝도 없이 한단 말이야.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치킨이나 이런 거 먹으면 더 부룩해지잖아. 그냥 가스활명수를 음료수화하는 어떤 그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후원 감사합니다. 가스알명수인데 맛을 좀 해서 탄산을 많이 넣고 음료수화하는 거. 그러니까 콜라가 좀 그렇잖아. 가스알명수는 더 소화를 잘 시켜줘. 콜라는 소화에 도움이 1도 안 된대 근데 가스알명수로 한 거는 도움이 되지 후원 감사합니다 매실? 아나 너무 늦, 느끼해요 지금 살려주세요 매실에 탄산 넣는 거 이미 있었을걸? 저 금연 오늘 3일차인가 2일차예요. 후원 감사합니다. 금연을 하려면 흡연을 해야 돼. 그러니까 둘이 빛과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관계야. 조커와 배트맨처럼. 금연을 너무 사랑한다면 흡연을 해야 돼. 안 그러면 금연이 아니고 그냥 안 피우는 사람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laughs> 후원 감사합니다. 비흡연하고 금연은 다른 거죠. 아, 나말안 할래. 뭔 말만 하면 그냥 다 개소리라고 하니까 뭐. 어? 후원 감사합니다. 뭐 말만 하면 다 개소리래. 들을 생각한 사람이 없어. 음? 이게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건가? 호응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담배 피울 때 저는 어, 어렸을 때는 더 강한 가성비충이었어요. 아까 스무 살때 그래서 니코틴하고 타르가 조금 들어있으면 선호를 안 했어 <laughs> 같은 가격에 니코틴하고 타르가 많이 들어있어야 됐어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은근히 많았을 거예요. 후원 감사합니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똑같이 1mm짜리, 그 당시에는 1mm도 없었지만, 뭐 3mm짜리를 피워도, 그러니까 하나, 독한 거 하나 피울 때 약한 거는 두개 피운다는 거지, 논리가.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현실은 달라요. 어느 정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현실은 어떠냐면, 독하더라도 담배라는 게 심심해서 피우는 게좀 있기 때문에 독한데 계속 피우는 게 있어. 독한 담배를 피우면. 그러니까 꼭이 비율대로 가지가 않아. 니코틴 비율대로. 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멍청한 짓이 뭐냐. 1mm짜리를 피우는데, 같은 자리에서 두세 개씩 피우는 거야. 그러면 그냥 3mm짜리 하나를 피우시면 돼요. 요즘에 담배가 진짜 다 약해지고, 트렌드가 이제 1mm 막 이래가지고, 공기반, 그 일산화탄소 반이야 진짜로 후원 감사합니다 요즘 담배는 담배가 아니야 옛날에 일산화탄소로 가득 찼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0원 11ml 음. <laughs> 맨솔 맨솔은 지금은 최강의 맨솔 담배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구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88 맨솔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게 대박이야. 진짜로 후원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였지? 1100원인가 200원인가 300원이었어. 근데 그게 왜 좋냐? 그 매니아층이 있었어. 팔팔 맨솔만 피우는 사람들이. 아우구스틴 백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고 왔습니다. <laughs> 어차피 연달아 피우면1 m 리가 낫잖냐. 고 그건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무튼 88 멘솔이 아, 1200원이었어, 맞아. 1200원. 그래서 88멘솔왜 좋냐? 치약향이 진짜 강해. 치약향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완전 민트야. 원래 멘솔 자체가 민트인데, 민트향이 거의 90% 이상을 덮어버려. 진짜 강해가지고. 연기 치약이에 연기 치약 전공 미필고 졸 95년생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 강렬한 이거는 외산 담배로도 구현을 못해 그래서 그 매니아가 있었어 근데 없어졌어 팔팔이 단종되면서 없어졌어 같이 그래서 그분이 팔팔 맨솔만 피우시던 분이 과연 담배를 끊을까, 혹은 대체품을 찾을까, 그서 지켜봤어. 궁금하잖아. 팔팔이 이렇게 강한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시제품은 없고 뭘로 바뀔까, 그서 구경을 해봤어. 근데 그다음 그분의 선택지는 타임맨솔이었어. 어, 어떻게 알았어? 채팅창에 나오네. 타임맨솔로 넘어갔어. 그 당시에 타임은 디스와는 다른 뭔가 세련된 어떤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폭발적으로 레종이라는 게 레이손 요게 이제 또 그~ 어필을 하기 시작했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타임 담배 타임 담배는 슬로건이 있었는데 뭐였지 그 카피가 있는데 그 뭐더라 뭐 타임리스 타임인가 뭐 아무튼 그게 있었어 고추사냥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담배 이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는 카드뮴 일산화탄소 수은 납뭐뭐 뭐 뭐를 포, 뭐 함유하고 있으니 뭐 어쩌고저쩌고 타임맨솔 사 가길래 담배 바꿨냐고 그러니까 감기용이라고 했습니다. 감기 걸리면 타임맨솔 감기 걸리면 원래 안 펴야 되거든? 근데 감기 걸렸을 때가 금연하는 적깁니다. 강제로 한 이틀 안 피우게 돼서 그 관성대로 갈 수가 있어. 한 일주일은. 후원 감사합니다. 허밍 타임 패키지에 하상홍 씨 시구가 적혀 있었네요. 다이어트하는 사람이 음식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데. 아 자꾸 피우고 오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어? 옛날 고 이주일 씨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담배 그거 좋습니까? 독약입니다. 담배 4,500원으로 오르면 사람들 덜필줄 알았는데 어림도 없지. 그런 사람들 있었어. 담배를 냉장고에 넣어놔. 차갑게 해야지, 그 향이 좋다고. 그래서 그 계란 올려놓는 거죠. 거기에다 담배를 딱 넣어놔. 근거가 있냐고? 솔직히 그게 그거야. 그리고 담배를 사자마자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사자마자 팍팍팍 털어 탁탁탁 거꾸로 놓고 팍팍 후원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거 그 알아 그 영상 그왜한줄 알아요 담배가 개비가 이렇게 있죠 종이 안에 담배 그 가루가 있잖아 듬성듬성 있어 그래서 팡팡 팔게 이렇게 탁탁탁 쳐주면은 얘가 팡팡팡 아래로 내려가잖아 압축이 돼. 담배가. 밀도가 올라가. 그러면은 담배를 딱 꺼내면은 그 앞에 한이 정도의 종이만 있는 간격이 있어. 구간이. 그니까 밀려나가죠. 안으로 밀려나서 종이만 있는 구간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 압축이 됐구나. 효능이 있구나. 근데 외산 담배는 맞아 그 국산 담배가 밀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만들었을 때 있었던 풍습이야 후원 감사 근데 요즘에 안 하잖아 압축 잘 시켜가지고 파니까 그러니까 두개 피우는 거뭐이게 절대적인 그 성분이 흡수되는 거랑 다르게 흡입을 했을 때쭉 들어가지. 여기 듬성듬성 있으면 해도 공기만 들어오지. 공기의 비중이 높겠지. 후원 감사합니다. 응? 뭘한대 피워? 담배는 독약이라니까. 담배 그거 맛있습니까? 담배 그거 독약입니다. 절대 피우지 마세요. 담배는 되는데 왜 과자는 안 돼요? 뭔 말이지? 압축하는 거? 담배 이거는 그 나라에서 막아야 돼. 어? 이 우리나라 이 정부 어? 위선자들 막으라고 빨리 담배장사 하지 말고 후원 감사합니다. 치치무드 훈님 1개월 1개의 구독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하라고요? 담배를 막아야 된다고 하면 술을 같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술을, 술보다 담배가 더 심해. 세금 비율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담배는 의도가 너무 다분해. 아닌데요. 2시에 손님 모시기로 해 가지고 이러고 있는 건데요. <laughs> 마이크 세팅 해 주신다. 방송 꺼야 돼. 2시. 하루 두 가피고도 107세까지 산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역으로 <laughs> 증명을 하는 거죠. 그 할아버지 말고는 다 일찍 죽었거든.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왜한 명만 이렇게 지목이 되겠어? 사례가. 그분은 그냥 선천적으로 특이한 거지. 그러니까 특이한 사람이 있어. 있긴 있어. 그냥 폐가. 그래서 흡연자 중에서도 후원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선택받은 강철패의 소유자일 거야 하고 그냥 침착맨의 주식처럼 덮어놓고 그냥 그럴지도 몰라 하면서 그냥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웃음> <웃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담배는 왜 몸에 안 좋을까? 몸에 좋은 담배를 만들 수는 없을, 없을까? 과학기술로 <laughs>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한 사람 있어. 분명히. 아, 비타스틱 뭔지 아는데, 뭔 <laughs> 담배가 아니잖 후원 감사합니다. 몸에 좋은 담배를 누군가 개발을 해야 돼요.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laughs> 담배 이름도 좀 별로야. 사실 담배. 어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담배가. 답답해. 뭔가. 담배. 담배 얘기. 그만 하고요. <laughs> 뭐 좋은 얘기라고. 공짜 담배 피우고 싶으면 피우는 사람 옆으로 가서 2차 흡연을 즐긴다 153153님 후원 감사합니다 담배 그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피우지 마세요 <laughs> 후원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전장 한판 하고 두 시에 끄면 되겠네요. 원, 감사합니다. 전담으로 갈아타진 전담에도 세금 매기려고 해서 개 빡침 액상 한병 15,000원. 전담은 무조건이지. 내가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야. 근데 전담이라는 게 나왔어. 몸에 조금이라도 안 좋은 거 나와. 바로 때려 부어야지. 담배랑 같이 묶어가지고. 아, 법은 거기서 만들지, 국회에서 만들지. 후원 감사합니다. 국회에서 내가 이제 국회의원이야, 바로 때려박아버리지. 옳지 잘됐다 해가지고 어? 나라의 돈어 줄줄 다 세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 오늘 거든 거를 안, 안 세게 간수를 해서 그 안에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줄줄 세게 냅두고 부족하니까 더 거들려고 그래. 밑 빠진 독에 물붓기야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니응이응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뼈담배 체인지 육수에 기스 1 m 리 후원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돈까지 저락하려고 어림도 없지 음? 몸에 덜 나쁘면서 어디 돈도 누구는 어? 감자입니다. 니네도 같이 와 잡아 끌어내려 이쪽으로 해서 후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일단 전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전장 한판 하면 딱 2시 되겠네요. 아니 뭐 없이 전장회 술이라도 잘안 드셔서 다, 다행이에요. 술이 담배 발암물질하고 시너지가 좋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술을 못... 잘하는 사람이 안 먹는 거랑 못하는 사람이 안 먹는 거랑 달라 쌍배님 나이 서른에 담배 입문하셨다고? 그분 담배 안펴 <laughs> 후원 감사합니다 전담을 해 사? 그냥 그거네 어그로 고추 사냥님, 백일트 응원 감사합니다. 스트리머들이 전자담배 많이 피우니까 실내에서 있는 시간이 많고 남부에 허리케인 와서 48시간째 단전됐는데 보조 배터리를 방송보다 1풀 남은 상태에서 비트 충전해 가지고 후원해 봅니다. 담배 피시고 만수무강하세요. 키에르케르님 후원 감사합니다. 이야기 보따리 하나 풀어주시지요. 전기가 끊겼는데 이 방송을 보고 있어. 그냥 담배 피우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훨씬 많아. 담배 세금이 어떻게 하냐고요? 나도 잘 몰라. 들은 거야, 주워 들은 거야, 나도. 사실. 비트 100개씩 후원 열심히 했는데 방송이안 나오네요. 이거... <웃음> <웃음> 이거 비트가 무조건 뒤로 밀려서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세개가 몰아서 나오는구나. 같은 분이 같은 감사합니다. <laughs> 천0 0 0대실력전대 이게 힘들까? 친구중에 계시나룩셈던 링크 링크가 누구지? 포샤 포샷. 포샤님 오늘 대회 대비 전장 포인트 강의 해 주실 수 있나요? 후원 감사합니다. 시저 엠드님 잼바라 <laughs> 좋은 거예요. 시험 안 나오면 좋은 거야. 너 좋지않아? 챔바라? 4티어?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 롤은 해야돼요 어쩔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셋을래? 사긴데 너무 잘나는데 아, 셋을래 그러면. 다음에 <laughs> 다음에 정령이 뜨면 기을 사고 이. 업하고 이김을 확보 가능? 아, 이겼어. 그리고 <laughs> 똥들라고서아저 다른 용무 중이라? 나왜 다른 용무 중이야? 다른 용무 중. 풀었어요. 미안해요. 아 그럼 그것도 안 갔나? 포샤님. 네. 후원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그거. 방송 언제까지 하세요? 아, 네. 방송 언제까지 하시나요? 혹시 해 어? 사고 내고 팔고 수인 줄었지만 고확보했고 그럼 4시까지 올게요. 4시부터 가능하실까요? <laughs> 고맙습니다. 이대로 계속

나뭐 하냐고? 청룡이 없잖아. 또뭐 하라고? 합체가 좋아. 뭐라고 하셨지? 분명 이질수 있을 거예요. 철면수 심 인성이 썩었어요. 커뮤니티어로 빠았다고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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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좋습니다. 음. 이거 하나 사고 돌려서 아, 해도, 안되 는구나. 너무 좋 은데, 기 계로 가자. 왜냐면 이런 거는 애기 이거 물방 울 로만 하고, 기 계로 가도 되 잖아. 명이게이수 있을 거예요. 아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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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게 이렇게 그지같이지 내가 더유리한거였는데이해업그레이드안해도 되지 않이까안이거 안고. 뒤에 전령이나 안고. 이고 글로 하자. 종령이 안 나온다. 질 수가 없는데 왜 자꾸 져요? 이대로 롤 대전은 다음 주 화요일에. 래. 코스와비에서 첨부치우기? 근데이게 효과가 커채워주는게어차이판다고생각하면은이 <laughs> 골드로 효율을이쁘게 가서 왼쪽 가야지, 도발이 너무 약하다. 도발. 그냥 업하자. 정령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업 하냐고 정령 돌렸는데 안 나오면 지금 업 해놓는 게 낫지. 근데 나도 정령으로 가고 싶은데, 정령이 안 나왔어. 처음에 이거 산건 맞았거든. 근데 두 번째 이거 산 거는 안 올렸어도 됐을 것같기 해. 근데 처음에 이거 사는 건 맞았어. 왜냐면 6호로 살수 있는 게 서치를,

합치면 안 되는데, 합치면 너무 소련데? Era burgueta. 안 되지만 합쳐야 될 때가 있어.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진짜 하다 <laughs> 근데 지금 단계는 이그제큐 뀨스를 하는게 아니고 그걸 해야되는거 아니야? 실령 이런 거? 나 늦었어. 이나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다 노미가 하나씩 있잖아. 그러면 아까 이거를 하나 사고, 두 번째는 얼리지 않고 그냥 정령으로 갔어야 됐나? 약속, 약속 오면 끄면 되지. <laughs> 그러면 아까 만약에 내가 기계로 갔어, 두 개를 갔어. 그러면 그냥 사성에서 머물고, 그냥 기계로 하기 아니면 그냥 기계를 아예 안 가기? 카드가 너무 기계 하기 너무 좋게 나왔어 근데 내가 왜 업했냐면 켈투 만났을 때 5성에 키카드가 많다며 근데 내가 페어가 없어 헤어가 그 반발트밖에 없었어. 거기서 하기에는 사성을 아무리 강화시켜봤자. 이거 이거 나쁘지 않아? 빌게요. <laughs> 안 샀고 요즘에도 얘는 그냥 얼리고 시작해요? 소질이 있으시군요 이거 바꾸는 게 낫지 않나? 바꾸면 다음에 복불복으로 살수 있잖아. 아니면은 돌려가지고 괜찮은 거 찾게. 금은 돌려가지고 이게 포함되어 있고 삼성이 포함되어 있으면 아 그래도 이게 낫다, 그지? 분명 이게 될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음에 1111 나오면 완전 조지는 거야. 아뭐 완전 조지는 것까지는 아니고 안 좋은 거야. 돌아오셨군요. 바꾼 좀 어떤가요? 이건 결정해야 되거든. 돌려서

살펴보는게 더 낫지 하... 네, 네. 두개 팔고 리롤하고 사기 그러니까 내가 말한건 2일 1일이잖아 좋은 이성 상점을 하나 사 2-1-1-1 냅두고 그 다음에 업하고 하면 좀 안정적이잖아 근데 이미 아라키라서 지긴 졌을 거야 그래서 그냥 업한 게 맞는 거 같아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계십니다 아까는 롤 자제하려면 <laughs> 아, 왜또 먼저야? 아, 제가 먼저. 새로운 하인 자, 왜 삼성이 안 나오지? 달려, 샹? 어? 아니. 여기서 업 하면은 1 0뎀 정도 쳐맞을 텐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다음에 8성에서 업 해도 한 템포 빨라.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시죠. 들맞지? 아. 와... 괜찮아요.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이걸 하면 다섯 개. 인들 중, 하 나를 고용 해보 세요. 청룡왜안사 냐고? 리롤 하 름에 <laughs> 리롤 <리룰> 하 <하르메>. 름에, <laughs> 자라도 그걸 골 랐을 거예요.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사성에 또 좋은 거 나오면 또 괜찮잖아. 이게 더 세지 않나, 근데 아까 그거보다? 아까 그걸 사면은 두개살 수. 있어 근데 역시나 풀스테이지 아니지 하나 팔아야 돼. 오. 어 힘든 싸이잘주르고 다시 해보시죠. 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거 사는 게 맞죠? 왜냐면 이거 붙일 수 있잖아. 1코로 2버프잖아 아 이거 사는 거 맞아?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사는 거 맞아? 아닌 거 같죠? 팬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페어. 페어 페어 챙기기. 이래도시 와 그렇지 못하니 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살게 없는데? 정령 샀으면 벌써 정령 피 10넘었어? 근데 2,3짜리를 4성에서 사는건 좀 아니지 않아? 20이잖아 그래봤자 근데 살 수도 있어 음? 어려워. 아 2시 반에 오실 수도 있어 음? 네, 네, 네. 자가 나가겠습니다. 아 그거야? 잠시만요. 그거. 이거 마이크 끄는 법도 모르겠다. 이거 오디오 인터페이스 바뀌어가지고, 저 이거 세팅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한 4시에 올것 같은데, 4시 이전에 올 수도 있고, 안녕.